한 분씩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몇 시부터 할까요? 기타.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 편에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워낙 제가 악기에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보시던 분이라서 안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외되는 줄 알고 생각하려고 반돌 팬. 네, 고맙습니다. 저는 퍼커션을 맡고 있는 유이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을 맡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아노와 노래를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베이스 하고 있는 강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신기 감사합니다. 그냥 글쎄요. 되게 어렵네요. 아, 이런 걸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서. 글쎄, 저희는 네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질문 처음 받아. 아까 분명히 말씀을 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짧게 대답해 주시네요. 아, 예, 뭐 그러면은 좀 공식적인 형식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인터뷰 영상이 미리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확인하신 분들 뭐 잘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미 영상에서 확인했지만 이제 화분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신 어떤 계기라던가 그런 뭐 사연들, 에피소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초창기 활동할 때 꽃이라는 홍대에 있는 바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공연을 저희가 할 데가 없었는데 그냥 와서 버스킹이라도 하라고. 그때는 이렇게 악기도 많지 않고 이 친구도 멜로디언하고 그런 때여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저희가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화분이라고 지었습니다. 박수 한번.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멋있네요. 근데 그 초창기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10년을 넘게 활동한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뭐 크게 싸웠던 건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뭐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라던가 뭐 내부 분열은 없었는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친구들보다 네. 나이도 눌렀습니다. 아, 네, 맞아요. 모든 분란을 맞아요. 제가 공건제도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적폐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렇게, 그 어떻게, 인연이 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걔는 사실. 뭐, 지연, 너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 그래, 네. 저희. 아, 근데 말이 되게 잘 못한다, 나. 내가 어떻게 살짝 갖춰줄게요. 네가 못하는 거. 네, 오늘 이상 희한하게 말이 안 되네요. 그, 저희는 일단은 저랑 이 친구랑은 같은 학교 동창이에요. 네, 거기에서 학교에서 특이하게 삼바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퍼커션을 배우고 그러다가 저희도 자연스럽게 나도 졸업하면 삼바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인연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일했었던 지금은 한 3, 4개 정도 있어요. 그 삼바 스쿨 3개가 있는데 그땐 유일했었던 에스콜라 알레그리아라는 삼바 스쿨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삼바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여기 태훈 오빠도 만나게 되고 여기 태훈 오빠는 그때는 그 25살이었는데 카츠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군복 입고 와서 막 이렇게 기타 치고 네 그랬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셋이서 먼저 하다가 이렇게 다른 멤버도 이렇게 영입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리더분이 먼저 제일 많으신 분이 리더. 네, 네 리더입니다. 나이도 정확하게 아시아적인.